와, 정말 신나는 노래예요. 그렇죠? 과연 가사는 어떤 건지 선생님이 대충 메시지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라인 바이 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stop, never give up, hold your head high and reach the top.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Don't stop, 뭐예요? 우리가 뭐, 부정 명령문이라고 많이 배우는 건데, 뭐뭐 하지 마. 그렇죠? 뭐 하지 말래요? Don't stop. 멈추지 마세요. 오, never give up. 절대 give up 하면요, 포기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Hold your head high. 자, 여러분들 고개 똑, 이렇게, 꼿꼿이 드세요. 높이 드세요. And reach the top. 그리고 저 멀리 손을 뻗으세요. 그만큼 여기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손을 뻗는 것은 비단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좀 상징적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믿고서 당당하게 꿈을 향해 나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가볼게요. Let the world see what you have got. 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Bring it up back to you. 자, 다잘 여러분들에게 다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보면 Hold on to what you try to b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hold on 하면 계속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지 않고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What you try to be.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계속 매달리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Your individuality. 여러분들의 그 개인성.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가보면요. When the world is on your shoulders.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깨, 뭐. 뭐를, 잠깐만요. 자, 이게 책인데요. 어깨에 뭐 있어? 아우, 무거워. 무겁겠죠? 근데, 어깨에 있는 게이 책이 아니라, The World. 세계가 있다고 해봐요. 굉장히 무겁겠죠? 한마디로 그렇게 부담이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래요? Just smile and let it go. 그냥 미소 한번 씩 웃어주고, 그죠? 미소 지어주고 let it go 그냥 흘려보내세요. 너무 부담이 많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웃음으로 한번 그냥 날려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When people try to put you down, 자 사람들이 너를 put down 하니까 자꾸 억누르려고 해요. 억누르려고 할때 just walk on by 그냥 지나치세요. Don't turn around.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뒤돌거나 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게을지 말라라는 겁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샤이니 선생님한테 아우 샤이니 너무 뚱뚱해요.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막 이렇게 나를 막 다운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억누르는 얘기를 하면 흥 이러면서 그냥 지나쳐 가는 거야. 뭐라고? 이러면서 don't turn around 하지 그리고 turn around 하지 않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Don't turn around.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You only have to answer to yourself. 여러분은요, 그냥 스스로에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의 목소리, 스스로 가진 질문점, 그 궁금점에 너 스스로 대답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그렇죠? Don't you know it's true what they say? 자,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는 걸 모르나요? 라고 하죠. 계속 보면 뭐가? That life isn't easy. 사실은 isn't easy인데 여기 ain't라고 나왔죠. 사실 이거 broken English인데 말할 때는 잘 써요. 사람들이 it ain't easy, man. 이러면서 그거 쉽지 않지. 하지만 시험에서는 it ain't easy 하면 선생님들이 틀렸다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grammatically, that's not correct. 그쵸?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아. 하지만 그냥 말할 때 쓴다는 거죠. 오케이? 쉽지 않아요, 삶이. But your time is coming around.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기가 곧 오고 올 것입니다. 점점 세계가 여러분들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So, don't stop trying.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stop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라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희망, 자라나는 새싹인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는요, 힘차게 따라 불러보도록 할게요.
담임 선생님은 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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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죠.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뭐 하는 시간?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시간. 샤이 선생님 고마워요. 영어 공부 답답하셨죠? 샤이니가 해결해 줄게요. 자, 오늘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왔냐면요, 바로 첨사 게시판 1578번 아이디 바로 CHOTAE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남겨주었는지 일단 읽어볼게요. 짜란, 보면 Hi Shiny, my name is 지혜. 지혜구나. I am 16 years old and I am a Sundog Girls Middle School student. I tell you about me. I'm very shy and timid person. 그래? These days I have troubles because sometimes I'm so timid that I easily hurt. 에? 다른 사람을 상처 줘? 아니지. Shiny, what can I for my personality? 아, 우리 지혜야. 지혜는 단어 같은 거 조금 잘 빼먹고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What can I? My personality. 내 성격 어떻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뭐가 빠졌죠? 자, 선생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확 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요. 처음에 일단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거 이쁘게 잘하고 있습니다. Hi, Shiny.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내 이름은 뭐 지혜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는 16살이다. 그렇죠? I am 16 years old. 그리고 내가 뭐 성덕 중학교 여자 중학교 학생이다. 우리말로는 뭐 어디 중학교 학생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